뭘 이렇게 심각하게 볼까요? 날씨 정보입니다. 최경복 씨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날씨가 맑다겠는데 이제 그냥 흐리네요. 오늘요. 구름이 이렇게 많이 꼈을까? 아침 내내 하늘만 보는 최경복 씨. 날씨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늘과 동업해야 할 수 있는 일. 바로 소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땀 한 대빡에 소금 한 대빡 나올 만큼 고된 일이기도 하죠. 그래도 소금만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소금 장인 최경복 씨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섬을 품고 섬이 바다를 품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바닷물을 가둬 밭을 일군 염전이 있습니다. 40년간 소금을 만들어 온 소금 장인 최경복 씨.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염도를 측정하는 일입니다.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염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리고 바람으로 깎아야만 짠맛을 제대로 낼 수 있죠. 힘을 속도 나간다. 좀 약하네. 우리 힘들어볼까? 1, 2도 차이여도 소금 양의 차이가 있어버리니까 염도가 약하면 그만큼 소금이 적게 오고 세면 또 소금이 그만 많이 오고 또 너무 약해도 또 소금이 안 밀어지고 너무 세도 또 잘 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염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도를 맞춘 바닷물은 햇빛에 투명한 소금꽃을 피워냅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땀 흘릴 시간이 된 거죠. 햇볕이 뜨거워질수록 체험장인 소금꽃이 뽀얗게 퍼집니다. 이젠 시간과의 싸움. 고무래로 체험장인 모서리부터 일직선으로 천천히 밀면서 소금을 캐냅니다. 새벽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오늘 소금이 굉장히 굳게 왔네. 조금 하얗고 굉장히 조금 오늘 소금은 오늘 발이 굉장히 굵고 소금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랐어. 보송보송하고 하얀 소금을 보면 하루 종일 흘린 땀방울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다가 씨앗이라면 염전은 바치고 염부들의 굵은 땀방울로 소금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게 소금 구루가 밀세. 혼자 하긴 벅찬 일. 최경복 씨에겐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소금 수레를 밀며 인생길을 함께한 동반자죠. 염부 한 사람 몫을 거뜬히 해내는 아내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해야 소금 한 포대 얻을 수 있는 고된 일. 최경복 씨가 처음부터 아내에게 염전 일을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염전 규모가 커지면서 모른 척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나는 일할 줄 몰랐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많이 이제 속상했지. 갈 때마다 짜증을 냈어야 돼. 염전 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크니까 그전에는 안 나가려고 될 수 있으면 여기라 마당에서 여기라 불러도 대답 안 해. 들어와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안 따라 나가려고. 나도 이제 많이 사람이 되었지. 나이가 배설이라. 최경복 씨는 토박이 섬 사람. 한 번도 섬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계시오. 어머니 식사합시다. 어머니 식사합시다. 네, 식사하세요. 아흔이 넘은 노모와 두 부부가 섬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살갑진 않아도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최경복 씨. 소금 수레는 함께